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산에 왔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버섯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굴피나무라고 하나요? 그 굴피나무 열매죠. 솔방울처럼 생긴 건데, 그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뭐,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클 텐데, 거기에 지금, 여기 하얗게 실처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자, 이 버섯 이름이 재밌어요. 숲이 있기 애기 주름버섯인데요. 우리 주름버섯과 애주름버섯 속의 버섯인데, 정말 마이크로 초미니 버섯입니다. 정말 작죠? 자, 이게 꽉대에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요 대가 1mm가 될까요? 1mm 안 될 것 같아요. 한 0.5에서 0.7mm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한 걸 보면, 그 솔방울처럼 생긴 그 열매, 그 몸, 그러니까 거기에서 붙어다 놨어요. 그리고 이 좌우 여기저기로 이렇게 놨는데, 버섯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 있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자루, 밑에 뿌리 부분이죠. 그리고 갓, 우리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주름살, 그 다음에 갓 이런 거 전부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갓 크기가 저는 한 3mm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0.5에서 1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원추형이었다가 이후에 종무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표면에 이제 습할 때는 줄무늬가 중앙까지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고, 건조해지면은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습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발생 초기 단계, 빨리 커서 그런지,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이게 나중에 약간, 황토갈색으로 변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고, 아주 반투명한 흰색입니다. 예.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 이거를 확대가 가능하려나요? 일단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름살은 이제 미세한 울림주름살이고, 이제 백색, 자,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주름살이 저는 보이는데, 약간 성기게 보이는데, 화면에 잘안 나타납니다. 화면에, 아, 이게 너무 적어서, 자, 낙엽으로 한번 대볼게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더군다나 흰색이라 이 대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면은 좀 밋밋하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원래 가루가 있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확대가 안 돼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루가 비어 있다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자루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그거를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걸 또 식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겠지. 이게 근데 실제로 뭐라고 써있냐면 식용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 요런 모양인데, 굉장히 작은 솔방울, 우리 그 굴피나무라고 그러죠. 그 가래나무하고 비슷한 거, 예, 그 열매인데, 아, 열매 이것도 내는 솔방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버섯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꽃버섯류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앵두나겹버섯도 작은 편, 대부분 이제 작은 편 버섯들보다 더 작은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 버섯인데, 또 이렇게 이게 확대가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상태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보이네요. 자, 안에 주름살이 굉장히 성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도 살짝 뭐 인편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히 그게 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숲이 있기 애기주름버섯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죠? 감사합니다.